작년 이맘때 올렸던 영상인데요. 전체 금액을 9억 3천만 원에서 7억 3천만 원으로 2억 내린 금액으로 대폭 조정하였습니다. 가격이 대폭 조정되니 하자 있는 물건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겠는데, 여자 사장님의 몸이 많이 안 좋아 급히 가격 조정을 하게 된 점을 알려드립니다. 카페도 빨리 팔리고 빠른 쾌유를 빕니다. 영상은 1년 전 것입니다. 제2막,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시작점인 1막이 프롤로그라면 2막으로 들어서면 본격적인 무대가 시작된다고 볼수 있죠. 서툰 시작의 프롤로그를 마치면 이제 또 다른 막이 열립니다. 비단 무대뿐 아니라 삶의 과정도 마찬가지일 테죠. 여기 저마다 가지고 있는 희망적인 제2막의 인생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름지은 예쁜 카페를 소개합니다. 디자인은 더하기가 아닌 빼기라는 의도를 가지고 최대한 간결하고 모던하게 디자인한 카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충남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에 있는 예쁜 카페인데요. 넓은 들녘과 왕복 2차선 도로가 곧게 뻗은 곳의 한편에 자리 잡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심플한 곳입니다. 최대한 간결하고 깔끔하여 주변 풍경을 해치지 않고 그 안에 녹아들 수 있는 건축물을 소망한 젊은 부부의 사장님이 건축하시는 분들과 많이 부딪히면서 만들어낸 공간입니다. 도드라지지 않고 주변과 잘 어울려 정말 멋진 풍경이죠. 이 풍경 안에 좀더 깊숙이 들어가기 전에 잠시 교통등 주변 여건을 살펴볼까요? 버스 정류장은 2차선 도로변 약 250m 정도 떨어져 있네요. 도보로 2에서 3분 거리입니다. 카페는 배후가 중요하죠. 가장 가까운 면사무소는 차량 5분 이내 거리이며, 충남도청이 있는 내포 신도시는 차량 10에서 15분 정도 거리입니다. 신도시의 주 생활인구가 젊은 층인 것을 잘 아시죠?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곳입니다. 고부장촌과 덕산 온천 관광단지도 차량 10분 내 거리이니 이 또한 좋은 조건입니다. 전체적으로 덕산 면 소재지, 삽교 읍 소재지, 내포 신도시, 덕산 온천 관광단지 등 중소도심이 모두 차량 10에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접근성 좋은 곳입니다. 종일 촬영하면서 지켜본 바 제법 많은 손님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카페에서 머무르는 분도 있지만 테이크아웃 손님들도 꽤 많더군요. 머무름에 풍경이 한몫하겠지만 로컬화된 커피점에서 테이크아웃은 맛의 바로미터라고 볼수 있죠. 이제 정성이 듬뿍 들어있는 이곳을 함께 살펴볼까요? 봄이 되면 흐드러진 벚꽃이 멋진 경관을 만들어내는 카페 앞 2차선 도로입니다. 도로 폭이 넓지 않아 가히 벚꽃 터널 같은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카페 쪽으로 들어서니 전면에 작은 자갈을 깔아 놓았네요. 멋지게 뻗은 구상나무와 푸른 하늘의 잔잔하게 깔린 구름 아래 단정하게 자리 잡은 카페가 멋지게 어우러진 풍경입니다. 어쩌면 카페 문패도 이리 예쁠까요? 옆으로 돌아가니 벽을 따라 작은 벤치와 대충 걸터 앉을 수 있게 해놓은 플라스틱 박스가 있는데요. 이조차 자연스럽게 잘 어울립니다. 잔디와 야외 테이블, 흰천을 걸쳐놓은 그늘막도 흰색의 건물과 잘 어울립니다. 이곳 잔디 또한 직접 심으셨다는군요. 뒤뜰의 비닐하우스도
마치 태국적 순수의 휴식 공간 같습니다. 빛들 넘어 들녘의 황금 물결은 가을 풍경입니다. 시원하게 펼쳐진 들녘을 보니 사계의 다양한 풍경이 상상되는군요. 후면도 긴 통창과 간결한 출입문 외에 불필요한 덧댐이 조금도 없습니다. 구상나무가 멋진 측면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공간입니다. 전면의 출입문은 후면의 출입문보다 더 크네요. 일반적으로 특색있고 개성있게 꾸미는 카페의 간판을 과감하게 축소하여 벽면의 일부인 양 표시해놨네요. 흰 벽면의 순수함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건물 자체 모습은 간결하지만 자잘하게 파격이 숨어있습니다. 도로변과 마주하는 면을 넓게 짓는 일반적인 건축물과 다르게 전면을 좁게 측면을 넓게 하였군요. 처마는 길게 나와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처마를 없애다시피 하여 간결함을 극대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벽면마다 큰 통창을 내었습니다. 내부에서 보는 그림이 한층 궁금해집니다. 들어가 볼까요? 밖의 벽면도 모두 흰색이었는데 내부도 전체 흰색으로 마감하고 문과 테이블과 의자만 우드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좌석은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 평상형이나 헨마루형 또는 일반 테이블과 의자형으로 앉을 수 있습니다. 측면으로 넓은 벽면은 시원하게 통창을 냈는데요. 건물 앞부분의 통창은 천장까지 이어져 내부에서도 그대로 하늘을 볼 수 있게 개방감을 극대화하였습니다. 그 옆의 벽면에 낸 통창은 크기를 변형하여 창 자체의 심심함을 탈피하기도 했고 방향마다 보이는 풍경은 그대로 내부로 들어와 풍경과 하나 되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카운터 쪽에도 창을 내어 주인도 창밖을 보며 정서적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모든 창은 계절마다 달라지는 멋진 그림과 같아 흰 벽에 멋진 풍경화를 전시한 화랑 같기도 합니다. 안에서 보이는 바깥의 풍경을 모두 계산해서 창을 냈으나 조금 어그러지는 부분이 있으면 안에서 보는 풍경이 가장 멋지게 보이는 포인트를 찾아내 나무를 옮겨 심기까지 하면서 주변과 어우러진 멋진 카페를 완성했다는군요. 전체적으로 보이는 모습뿐 아니라 아주 작은 부분의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애쓴 결과입니다. 물론 애쓴 만큼 보이는 모든 곳이 포인트가 되어 소위 사진빨도 잘 받는 곳이지요. 외형만 멋지고 맛이 없으면 안 되겠죠. 사장님 부부의 커피와 시그니처 밀크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십니다. 향 좋은 커피와 맛 좋은 밀크티로 이곳을 지으면서 받았던 대출 중 꽤 큰 금액을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상환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분께 노출시킬 수는 없지만 관심 갖고 연락 주시면 상환 금액 포함 수익률도 밝혀주신다고 합니다. 또한 새로운 주인이 되실 분에게 이곳의 자부심인 커피와 밀크티, 디저트 등
운영에 필요한 노하우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전수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볼수록 매력적인 이 카페는 대지 면적 1041제곱미터, 약 315평의 계획관리 지역으로 건폐율 40%, 용적률 100%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건물은 164제곱미터, 약 50평의 경량 철골조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젊은 부부 사장님의 정성과 손길이 깊이 묻어있는 이곳의 매도 금액은 9억 3천만 원입니다. 제2막이라는 카페에서 제2막의 새로운 무대를 잘 꾸려주실 분을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